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인하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너무 그렇게 좀 맹목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요소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8대 종목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 네 종목이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저렴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네 개를 제일 좀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로 이제 출발해서 이제 금투수의 페이지 아저씨로 열심히 활동 중인 박수영 작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 생각은 이제 좀 금리 문제는 이제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잊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한 1970년대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본격 돌입해 갖고 뭐 나중에 이제 펄 볼커 나와서 이제 금리, 그때 뭐 20%인가? 뭐 이렇게까지 이제 되게 크게 올렸던 적도 있고, 뭐 되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상황을 보면은, 초반에 이제 저금리 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금리를 높이는 이제 그 무렵에는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 체계에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이제 각 경제 주체들이 다 뭐랄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적응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주가 상승 랠리 나타났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좀 그런 맥락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21년 초부터 이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고 그래가지고 뭐 한 1년 반 정도 이제 조정 겪은 이후에 이제 좀 상승하다가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1년 반 동안에 이제 그 주가 좀 떨어졌던 이제 그 국면이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이제 그 충격을 이제 흡수하기 위한 이제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주체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좀 적응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주가의 상승이 좀 같이 동반돼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인하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너무 그렇게 좀 뭐랄까 맹목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요소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개별 지수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개별 기업의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투자가 맞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가 내리든 오르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증시는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금리 이거 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개별 종목에 좀 이제 집중하는 이제 그런 투자 이제 크게 보면은 개별 기업의 이제 그 성장성 플러스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이 두 측면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8대 종목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 네 종목이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저렴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개를 제일 좀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네 종목을 제일 많이 비중을 갖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제 본인 같은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해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책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있는 주 내용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쪽으로 접근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그게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해본 밸류에이션 하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종목이 제일 저렴하게 나오니까 이제 저렴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상승률이 크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은 전혀 뭐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얘기도 그렇고 그게 그러니까 큰 얘기가 그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제 IRA 폐지할 거다 하면은 이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거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 처음부터 다 가짜 뉴스였고 뭐 지금도 그렇고 안 그래도 이제 그거 언제더라 그 한 4월 달인가 그때 이제
그 연합뉴스에서 이제 연합뉴스 워싱턴 발매 갖고 이제 트럼프가 미시간 랠리에서 내가 당선되면은 이제 첫날에 그 IRA 폐지하겠다 이제 나는 얘기해서 보조금 폐지하겠다 얘기해갖고 이제 뭐 그게 온갖 언론에서 다 도배되고 했는데 그거는 명백한 가짜뉴스예요. 이제 트럼프가 미시간 그 선거뉴스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그 원문은 뭐냐면 이제 EV electric vehicle mandate is gone 해갖고 이제 전기차 강제로 가는 이제 그 규정을 나는 폐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기차 강제 규정 폐지하는 거하고 IRA 보조금 폐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영어로도 보면은 이제 IRA 폐지면은 보조금이면은 이제 IRA 뭐 subsidy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단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한국의 언론 환경을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서 걔들이 이제 지금 아직도 여전히 뭐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공매도 잔량이 뭐 1조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될수 있는 대로 주가 떨어뜨려 갖고 이제 싼 가격에 이제 그 이익을 실현하고 싶으니까 이제 각종 언론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가짜 뉴스를 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거 KBS에서도 그 보도 한번 했었는데 그 보도 관련해서 KBS 그 시청자위원회에다가 이제 그 민원을 넣어갖고 그거 관련해서 그거는 우리가 보도를 잘못한 거다 이제 하는 뭐라 그죠? 그 정정 보도. 예, 정정 보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정정 보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국가의 백년지 대계에 관련된 문제니까 지금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패권 경쟁에 있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산업이 세 가지예요.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바이오하고 반도체거든요. 그 관련 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이제 민주동맹 국가들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갖고 지금 봉쇄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큰 틀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가짜뉴스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아주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미리 사업받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가짜뉴스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니까 뭐 그런 상황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죠. 바이든이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예,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은 이제 약간 민주당 쪽이 원래 이제 친환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이제 좀 그런 의지가 있는 집단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는 그왜 그러냐면 이제 공화당에 코엘 형제인가 하여튼 많은 이제 그 텍사스 쪽에 이제 크게 석유 사업을 하는 이제 그 형제가 있어요. 지금 연세가 한 7, 80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 공화당 선거 한번 있을 때마다 몇천억씩 쾌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노비를. 예. 그러니까, 보면 이제 민주당 쪽이, 미국의 민주당 쪽이 이제 옛날로부터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월가 쪽에서 이제 정치적 후원을 많이 받는 곳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석유, 그러니까 텍사스 원유 개발하고 하는 이제 원유 채굴하고 하는 이제 그런 쪽 업자들이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이제 정치 자금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 좀 휘발유를 좀더 쓰는 더 오래 쓰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좀갈 가능성이 많고 이제 그거는 암만 해도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이제 조금 좀 더뎌지는 이제 그런 요소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바이든이 나을 겁니다. 2차 전지 쪽 입장에서 보면. 근데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제 크게 문제는 좀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늦어지는 거야. 뭐큰 틀에서는 이제 안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뭐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로 가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중에 너네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어라고 이제 연방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개별주에서는 다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5년이 되면 이제 내연기관차는 전면 못 사게 하는, 구매를 못 하게 하는 이제 그 법이 지금 주법으로 통과가 돼 있거든요. 같은 이제 캘리포니아주하고 같이 이제 이 뭐랄까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제 그 주가 뭐 워싱턴이라든지 뭐 하여튼 좀 민주당이 좀 강세인 이제 그런 주가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주법이 이제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따로 가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금투수는 진짜 희대 악법이라서 빨리 사라져야죠. 지금 이제 그 진성준 의원이 이제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제 그 얘기했어요. 그 금투수 도입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거는 이제 과도한 뭐 공포를 조장하는 뭐 이제 공포 마케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지금 금투세를 뭐 도입해서 어떤 결과가 생길까 뭐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투세 얘기만 지금 나온 상태인데도 올해 들어서 다른 나라들 증시 다 올라갈 때 우리만 지금 소외되잖아요. 지금 작년 대비해 갖고 올해 대체 한 20% 정도 지금 거래가 줄었거든요. 사람들이 벌써 금투세에 대한, 연말에 금투세가 통과되면은 이거 이제 한국 증시 떠나야 되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주가는 지금 미리 빠지고 있습니다. 선 반영해서 빠지고 있고 거래도 마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뭐야 세수를 확충을 해야 된다. 이제 세금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지금 금투세 도입하면은 이제 한 해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대략 한 1조 3천억 정도로 이제 옛날에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추산했었는데. 지금 거래세 줄어든 게 올해 들어갔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래세 줄어든 게 한 1조 5천억? 2조 원 정도 돼요. 올해 이 추세로 가면. 보통 이제 거래세가 한 해 한 8조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8조에 30%면 3조가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 3조 줄 분위기예요. 이거 윈도 뭐, 아니, 그러니까, 금투세로 1조 3천억 걷고, 거래세로 3조가 마이너스가 나면, 실제로 국가세수는 1조 7천억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만 과세가 되고, 법인, 기관, 외국인은 금투세 영향 안 받습니다. 아니, 불공평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불공평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데 과세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개인 소득만 소득이고, 법인 소득은 소득이 아니냐고. 법인 소득은 금투세 과세 안 하고, 개인 소득은 과세하는데, 개인이 미쳤습니까? 덤티기 쓰게. 주식 투자하고 앉아있게. 차라리 예금이나 하든지, 마음 편하게. 아니면은 이제, 비트코인 하든지, 부동산 투자하든지 하지. 한국 주식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안다니까요.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뭐, 큰 손일수록 이제 그런, 정보가 빠를 거니까 미리 다 알고 지금 대비하려고 이제 수익 난 거 조금씩 봐야 되고. 법인 만들고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이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주당에서 뭐 집값 잡는다고 이제 각종 이제 부동산 정책 막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이게 이제 디테일이 부족해 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개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되게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법인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많이 생겼었잖아요. 똑같이 된다니까요. 이거 없애면 대한민국 정신 진짜 재앙입니다. 뭐 그 저기 대만 40% 빠지는 거 뭐 얘는 유명하고, 일본이 89년에 아마 그 도입했나 그랬을 텐데 도입하고 한 달에 일본 60% 빠졌어요. 그때가 이제 그때 빠졌던 니케이를 이제 지수 고점을 회복하는데 올해 그거 회복했거든요. 2024년. 그러니까 90년에서 이 깨진 거를 24년에 회복했으니까 34년 걸렸어요. 일본은 금투세 도입하고 그 고점 회복하는데 34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금투세 도입하면은 3000포인트 다시 보려면 이제 지금 올해가 24년이니까 한 60년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전략을 쓰기가 되게 애매한 게 지금 금투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인 뭐 지지도 높고 개인 투자자들 특히 금투세 폐지하자는데 좀 이제 뭐랄까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좀 일부인 것 같아. 전부는 아니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의견 좀 갈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하루 빨리 좀 해결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투세를 빨리 뭐 폐지를 하든 유예를 하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지금 이제 그 시중에 부동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몰려 들어갔고 이게 거래가 되지. 지금 거래 안 돼요. 지금 거래 자체가 지금 너무 메말라갔고 이런 상태에서는 뭐 주가 살기밖에 어렵죠. 최근에 이제 뭐 거의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지금 이제 그 중국 증시가 한 30% 이상 올랐는데, 그 중국은 이제 그 시진핑 정부에서 이제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해서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
관련해서 이제 강력한 뭐랄까 정책을 실제로 집행을 하니까 그게 이제 약발을 받아서 30%인 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금융위원장 모가지를 쳤고 그다음에 그 기관들 공매도하는 우리는 이제 말로만 공매도 금지돼 있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공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 에코프리 코프리뱅 같은 경우에 지금 공매도 잔량 이전이 1조로 이제 처음에 공매도 금지하던 그때에 비해 갖고 지금 오히려 더 늘었을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중국은 지금 기관들 공매도 못하게 아예 이제 주식을 못 빌리게 놨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최근에는 또그안 그래도 더 올리려고 그어 배당에 대해 갖고 지금 우리도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 코리아 밸류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뭐 PBR을 올린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다음에 뭐 상법 개정하면은 뭐 주주의 저기 뭐 회사의 이익이 아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 이렇게 하면은 주가 올라간다는데 그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바꾸지도 않잖아 지금 상법. 그리고 뭐 말만 그럴듯하게 막 1월달에 막뭐할 것처럼 했지만 지금 나와갖고 내놓은 대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나마 하나 지금 이제 뭐랄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할수 있는 게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 갖고 이제 그 2천만 이상 넘어가면은 종합소득 이제 과세돼서 49.5% 세금 내던 거를 분리과세해서 이제 15.4%로 이제 종결시켜주는 이제 그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좀 통과되면 좀뭐 시장의 훈풍을 불게 할수 있는 시장에 좀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사실 금투세하고 연결돼 있어요. 금투세 도입하고 그 배당은 또 깎아주고 이거면 또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해서 금투세 부분부터 빨리 해결되고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이제 그 배당소득세 이제 그 어떤 이제 뭐랄까 배당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뭐 그런 쪽 이제 기업들에 대해 갖고 배당소득을 한시적으로 좀 이제 분리과세하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좀 빨리 정책이 말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나와야 그래야지 이제 이게 장이 좀, 이 펀더멘탈 좋아지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뭐 오르면 다 금수저 때문에 불안해갖고 오르는 쪽쪽 다 팔아버리고 나가버리니까 뭐 이런 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좀 중국 시장이 좀 국한된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뭐랄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그 선진국 문턱으로 이렇게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신산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거 관련해 갖고 이제 대표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그 육성했던 그 산업이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굴기에서 반도체 산업,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굴기에서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이제 육성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좀 뭐랄까 밀어내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과잉 생산상 너무 많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생산했고 이제 어떻게 처분해야 되니까 이제 가격을 서로 떨어뜨리는 이제 출혈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전기차 치킨 게임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특히 테슬라가 그 가장 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한해 파는 이제 전기차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시장이 혼탁해지고 이제 뭐 치킨 게임 양상으로 이제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타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한 3월 달 정도에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테슬라의 중국 사업부가 지금 마이너스로 적자로 지금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이고 그거 말고 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그 성장의 수혜를 이제 K 배터리가 이제 좀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좀 그런 그림이 이제 우리가 제일 좀 바랬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좀 이제 원래 그 스케줄 대비해서는 조금 늦춰지는 이제 그게 조금 뭐현 상황에서 이제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에 좀 이제 실적들이 좀 많이 부진해진 요인이 아닌가, 이제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제 전통 메이커들이 실적이 좋은 거는 이제 뭐 전기차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트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차량을 제때 이제 못 만들었기 때문에 대기가 되게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21년, 22년, 23년 계속 좀 이어지면서 그 대기했던 물량들이 이제 팔려나가는,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어서, 원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 때 이제 각종 인센티브 이런 걸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인센티브 하나도 하지 않고, 원래는 이제 저기 백화점에서 이제 옷 살 때 정가가 있으면은 보통 한 30% 이렇게 이제 할인 행사할 때만 사잖아요. 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자동차도 팔았는데, 그 할인 없이 이제 정가로 다 팔아버리니까 수익성이 되게 좋아졌던 거고, 그게 최근까지도 조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좀 이게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좀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지금 다 이제 그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뭐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내연기관 하던 메이커들이, 전통 완성차 메이커들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갈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 초반에는 적자를 극심하게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 대량 생산에 따른 이제 그 원가 절감, 이제 코스트 다운되는 이런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우에도 이제 연간 30만 대 규모를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였습니다. 딱 이제 연간 30만 대를 넘어서고, 그게 100만 대, 뭐 150만 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테슬라가 2020년, 뭐 21년 요 무렵에 거의 한 40배 올랐거든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뭐랄까 GM이라든지 현대 같은 이런 그 완성차 전통 저 완성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긴 한데, 그 이제 대수가 뭐 저기 모델당 30만 대 이런 식으로 대량 팔고 있는 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좀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나고 이제 30만 대에 근접하고 하는, 그래서 전통 완성차 메이커들이 좀 전기차 업체로 조금 모양이 많이 바뀌는 이제 그 시점을 대략이 한 25년, 26년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들고 가시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다 이제 그런 이유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배터리겠죠, 역시. 예,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제 좀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뭐 제사 깎아먹기식의 이제 경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항상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이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유효하게 확보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 글로벌하게 통용될 수 있는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뭐 한국에 LG엔솔,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삼성시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양까지 4개,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뭐 그 정도거든요. 뭐 중국의 CATL이나 뭐 이런 거 있지만, 이제 중국 거는 지금 IRA나 그 다음에 CRMA 같은 것 때문에, 규제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장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 5개 안에서 다 골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전기차 업체에 대비해서 이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거는 딱 시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모르죠. 저도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거 알면은 미쳤다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물려갖고 매일 이제 그 계좌 보면서 마음 속끓이고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다 팔아갖고 현금 잘 갖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직전에 내가 사갖고 그때부터 벌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식 하나 사면은 10년도 갖고 20년도 갖고 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겠습니까? 올라간 시점은 그 사람도 몰라요. 아니 워렌 버핏, 피터 린치도 모르는 올라가는 시점을, 그거를 나는 알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이제 하늘을 날고 싶은 이제 욕망은 있지만, 우리는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 생각 안 하고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지를 알면 너무너무 좋죠. 누구나 다 바라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버티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린다고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물리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정의에 따르면 투자라는 것은 10,000원짜리를 3,000원 미만에 사는 건데 지금 이제 보면은 2차 전지 주요 그 8대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짜리가 지금 한 2,500원? 2,000원? 뭐이 정도 거래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면 되잖아요. 사서 기다리면 많이 올라갈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2,500원 샀는데 2,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2,000원대 딱 되면 내가 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은 욕심이라니까요. 가능하면 하세요. 자신있으면 하세요. 아니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못하는 그거를 당신들이 이제 뭐랄까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고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모르는 거를 나한테 꼭 찍어갖고 이제 그 시점을 가시달라 하는 게 뭐랄까 너무 과한 부탁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AI 주식들 한국에 특히 AI 쪽 이제 관련돼서 올랐던 이제 뭐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각종 이제 AI용 반도체 장비 주식들은 제가 봐서는 좀 거품이 과한 것 같습니다. 2000대 초반에 닷컴 버블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뭐 엔비디아를 제가 만족해 얘기했다 뭐 이런 이제 그 허위 사실을 댓글에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는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뭐 엔비디아는 한번 좀 뭐좀 고민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식이었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PR이 높지 않아요. 지금 이제 워낙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나왔고 엔비디아가 지금 대략 뭐한 30에서 한 40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성장성을 감안하면 뭐그 정도야 뭐 지금 뭐 충분히 받을 만하다 싶은 이제 그런 거고 그 반면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제 HBM을 납품하는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한 달이 걸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그 그래픽 칩그 이제 GPU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비싸게 이제 뭐랄까 지금 오픈 AI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바드라든지 이런 쪽 이제 주로 그 빅테크 기업 비싸게 지금 팔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줄서 있는 거지 HBM 그런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그 HBM용 장비를 만든 회사는 거기서 또한 다리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뭐 작년에 이제 HBM 수혜 이렇게 해갖고 뭐 주가가 지금 뭐한 30배, 40배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관련해갖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 AI용 그 저기 반도체 장비 매출 얼마냐 보면 작년에 하나도 없었고요. 올해 지금 이제 수주 받아갖고 지금 납품 나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2,600억인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600억 수주 받아갖고 지금 시총은 뭐 거의 한 7조 8조 올랐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죠. 대개 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이. 그래서 이제 좀더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진짜 이제 AI 쪽에 뭐좀 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AI 쪽에서 그 가장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이잖아요.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그런 투자하려면 성악개미 돼야 되고 반면에 이제 배터리 쪽 2차전지 전기차 이게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보면 그거는 이제 관련해서 기술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앞으로 이제 시장 장악력도 좀 있는 이제 혜자가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 한국에 있으니까 2차전지나 전기차를 좋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이제 국뽕을 배제하고 애국심을 배제하고 이제 뭐랄까 100% 이제 돈의 논리에 따른 이제 좀 냉철한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기술력이라든지 이제 화려한 미래 이런 거에 좀 현혹되시면 안 된다. 이 책이 그 내용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을 알면 이제 10배 주식이 모인다 보면 뒤에 가면은 여기 목차가 있죠. 5장에 이제 그 사야 할 주식, 팔아야 할 주식 하면서 그 시장의 버블과 혁명을 구분하는 법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다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뭐 기술적으로 되게 세상을 바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비자로부터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거기서 기업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얘기는 이제 뭐 나온 지가 꽤 됐죠. 2020년부터 이제
자율주행 곧 도래할 것처럼 막 얘기가 많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율주행 기술을 열광하고 했지만, 실제 지금 사업화돼갖고 돈을 벌고 있는 자율주행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율주행 하면은 이제 상상해보면, 아우, 자동차를 내가 저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이제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은, 지가 알아서 쭉 가갖고 나를 딱 태워주고, 아, 되게 편하고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아마 나이가 그 나이는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전격 Z 작전이라고. 그런 이제 자율주행 차 옛날에 이제 그 드라마, 저기 뭐죠? 미국 드라마 있었거든요. 이제 전격 Z 작전이라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상상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랄까, 영화나 좀 SF 영역이지.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보면 이제 그게 돈이 많이 될까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율주행 얘기하면 항상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그리고 자율주행이 나왔다고 치면 그거를 이제 구독 그 서비스로 내가 이제 한다고 했을 때한 달에 너는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다 반응이 지금 이제 예예예 예, 이러신다니까. 예, 똑같은 반응입니다. 생각 안 해본 거거든요. 그냥 이제 자율주행 생기고 하면은 공짜로 주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공짜면, 아이고 자율주행 만든 애들은 뭐 먹고 삽니까? 당연히 이제 그 페이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페이의 가치를 얼마만큼 줄 건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 그래, 일단 처음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고요. 이제 좀 당황하는 반응이 먼저고, 생각 안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대략 해서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예요. 10만 원, 20만 원은, 한 달에 월 10만 원, 20만 원은, 이 자동차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보면 너무 미약한 정도의 금액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에 이제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달에 한 100만 원까지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 기름값, 그 다음에 세금 계속 내잖아요. 자동차세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해서 뭐 부품 교체하고, 이제 또 가서 카센터 가서 이제 세차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 다 따지면 거의 한 1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율주행은 뭐 1, 20만 원 할라나? 뭐 이러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은 이제 자동차 시장에 비해서 10에서 한 20%밖에 된다고 하더라도, 10에서 20%밖에 이제 그 규모가 안 되는 시장이니까 그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 자율주행에 막그 자기가 데이터를 막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이제 이 쌓아놓은 이제 주행 데이터는 아무도 쫓아올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생기면 테슬라가 짱일 거다, 테슬라가 다 독점할 거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뭐랄까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다 구입해서 쓰게 되고, 이게 이제 엄청난 수익원이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헛꿈입니다. 그 얘기도 여기 다 제가 적어놨어요.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자율주행은 지금 테슬라가 먼저 시작한 거 자체가 아니고요. 이제 맨 처음에 누가 시작했죠? 2016년에 구글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구글에서 이제 이세돌하고 그 바둑 AI에서 이제 이세돌 이기면서 2016년에 되게 그 선풍적인 붐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AI 혁명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회사 그게 이제 그 구글의 그 딥마인드가 했던 게 이제 그거 바둑 이기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그 구글의 웨이모라고 이제 자율주행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웨이모가 그 저기 테슬라보다 사실 출발 자체가 빨랐어요. 이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게 기술과 경험 같은 것들이 이제 오랜 기간 축적돼서 나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그 코딩은 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격차를 못 추적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실제로 지금 그뭐 자꾸 뭐그 자동차 그 회사들별로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자기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런 이제 뭐랄까 운행 체제, 이제 자율주행 체계가 소프트웨어가 다 각자 다 따로 갖고 있고요. 있는데 뭐 그걸 굳이 테슬라한테 맡길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맡기게 되면 이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 기간이 길거든요. 보통 한뭐 3, 4년, 뭐 5년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신차 하나 개발하는데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율주행 이런 차 같은 걸 만들 때, 그러면은 테슬라한테 테슬라 걸 쓰게 된다라고 하면, 개발 단계에서 테슬라한테 자기네 이제 신차
앞으로 3년이나 5년 뒤에 나오는 신차에 관련된 정보를 다 모두 오픈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각자 각자 개발하는 거예요. 통합 플랫폼을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율주행차,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나중에 이제 그 휴대폰의 아이폰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제 뭐랄까 이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겁니다. 작년 4, 4분기 그다음에 올해 1, 4분기에 두 개 분기에 걸쳐 갖고 이제 그 배터리 재고를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재고를 좀 이제 정리하는 좀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당연히 그 양극재도 좀 덜 팔렸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좀 개선되려고 하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제일 저점 쳤던 것 같고 이제 1, 2, 3월 달에 좀 수량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덜 받쳐주고 있는 뭐 그 정도 그림으로 지금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최종 그 소비재인 이제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 전기차의 이제 매출이 얼마나 빨리 확대하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달려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25년, 뭐 26년 뭐 이런 스케줄대로 25년, 26년까지 이제 짓기로 한 거는 그냥 다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직규를 했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캐즘이라든지 좀 최근 정신을 덜 팔린다든지 해서 뭐 1, 2년 정도 좀 늦추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는 좀 있었고요. 일단 이제 25년, 26년까지 짓는 거는 지금 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짓는 단계에서 이제 뭐 공사를 안 하면 그만큼 사실은 이제 손이 나는 거니까 삽을 떴으면 일단 빨리 완성시켜야죠. 그래서 뭐 25년, 26년까지 크게 증가하고 하는 부분은 뭐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특히 포드 같은 경우가 이제 26년에 그 삽도기를 했던 거를 지금 1년 늦추자 하는 이제 얘기를 작년에 했었죠. 이제 뭐 그 정도죠. 예. 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갖고 계세요. 예, 아니면 뭐 사시면 되고 없으시면 사고. 예, 있으면 그냥 물려 계시고 저기 즐겁게 행복하게 물려 계시면 되고요. 이제 진짜 그 농담이 아니고 이제 물려 있는데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냐 짜증나고 화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려 계실 때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에코프로를 한 뭐 100만 원에 샀다. 지금 50만 원이다. 그럼 반토막 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밤에 잠이 안 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주가가 올라가서 100만 원 됐을 때 반드시 팔게 돼 있습니다. 본전됐으니까 지긋지긋하잖아요. 그 가격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옛날처럼 반토막 날까 싶어갖고 불안해서 팔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50만 원 갔을 때 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이제 마음의 동요 없이 이제 웃고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100만 원 갔을 때도 그냥 뭐 웃고 즐겁게 지내고 뭐 별일 아니에요. 감정적인 동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원 넘어서 나중에 200 가고 300 가고 할 때 이제 그 수익을 다 온전히 내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물렸을 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후회되고 이제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순간 그거는 맨날 이제 뭐 그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다가 본전되면 정리하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다가 본전되면 정리하고 하는 거를 이제 되풀이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 피터 린치가 이제 그 10년차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피터 린치의 최초 10년차 종목이 이제 타코벨이에요. 타코벨이라고 아마 요새 길거리 가시면 이제 그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멕시코 그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이제 처음에 그 피터 린치가 관심을 갖고 이제 뭐 가격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 거고 이제 대충 뭐 느낌만 말씀드리면 4달러에 샀는데 그게 1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후에 40달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바닥 대비 40. 내가 이제 피터 린치가 산 4달러 대비 10배. 그게 최초의 심사 종목이었거든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들 이제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뭐 30만 원, 40만 원 할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뒤늦게 뭐 70만 원, 80만 원, 뭐 100만 원, 120만 원 올라타신 분도 있고 막 그러실 텐데 실제 에코프로가 그 2022년, 22년 초 뭐 이때 1월 달에 이제 고점 치고 빠지기 전에 제일 고점일 때가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이었다가 그게 6만 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마치 이제 타코벨이 4달러에 샀다가 1달러에까지 갔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15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불과 1년 만에 150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올라갈 때 이제 안 팔고 내가 계속 갖고 가고 어느 선에서 좀 정리하고 뭐 하는 거를 이제 할수 있으려면 이 투자를 이 밸류에이션에 기초를 해서 투자를 해야 그게 답이 있는 거고요. 그 관련된 얘기가 이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에 이제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갖고 계시면 되고 내지는 비중을 좀더 갖고 계시면 되고 이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공부 이책 사서 공부하세요. 공부하고 공부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기준이 있어야 이게 마음이 안 흔들리거든요. 지금 이제 자꾸 뭐그 같은 유에 이제 뭐어 질문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게 뭐다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뜻깊고 저기 말할까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인생 철학이잖아요. 투자를 함에 있어 갖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가지고 이제 돈을 벌수 있게 하는 그 가장 핵심이 투자 철학이거든요. 이 책이 사실은 그 투자 철학에 관련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책 사서 읽으시고 이제 여러분 읽고 많이 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확고해져야 그래야지 이제 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뭐랄까 빠따요시 오늘 이제 유튜브 보고 저 아저씨 저 얘기하는 거 되게 좀 그럴듯한 해서 샀다가 뭐 이제 돈 많이 번 그런 케이스 장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뭐 한두 번 이제 재수로 보는 거고 그런 재수는 오래 안 갑니다. 철강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리튬이 진짜 중요한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사업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3년, 4년 뒤에 이 회사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투자에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라는 게 일종의 이제 동업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같이 동업해갖고 뭐 강남에 이제 목 좋은데 분식점 하나 낸다고 했을 때, 그이 사람이 3년 뒤에 이제 이 분식집을 이제 잘 운영해갖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거기서 내한테 얼마 정도 떨어지고 하는 거를 미리 다 생각해보고 그 상황에서 동업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면은 이제 내 잘못 샀나 뭐 이런 생각부터 자꾸 드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닙니다. 주가 올랐다고 해서 당신의 판단이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런 이제 뭐랄까 내가 잘 투자했고 잘 투자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주가가 이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거는 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3년 정도는 이제 두고 봐서 그래서 그때에 이제 주가가 올라서 내가 이제 수익권에 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의미가 있고 뭐랄까 이제 밸류에이션에 이제 근거한 펀더멘탈에 근거한 이제 투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짧게는 뭐 1, 2주, 길게는 뭐 한두 달, 뭐 이런 그 타임 레벨 하에서는 하에서 움직이는 주가는 이런 밸류에이션이나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 기반한 투자하고는 사실 관련 없습니다. 명백하게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과잉 생산해서 만들었던 게 지금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써갖고 만들어서 배터리 만들어 놓고 전기차까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중국에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사놓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썩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보조금 때문에 그래요. 중국 정부에서 지불하는 이제 보조금 타 먹으려고 그냥 일단 무작정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갖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그좀 중국 쪽에서 보도났던 거 보면 이제 그 전기차 무덤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막싹 빼고 이제 어디 사람 잘안 보는 데다 이제 뭐 차량 수천 대, 수만 대 이렇게 이제 막 버려놓은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유럽 쪽에 항구에 지금 이제 중국의 전기차들이 다 이렇게 막이그 항구에서 이제 하역장에 너무너무 많이 차갖고 이게 더 이상 물건을 내릴 수 없을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이게 소화가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수출을 권장할 거잖아요. 수출을 하면은 이제 뭐 보조금 우리가 주겠다. 이제 뭐그 중국의 그 기업체 회장들,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공산당원이니까 이제 다음에 저 공산당 승진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단 무작정 유럽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배 실어서 보내면 일단 수출 잡히니까 해서 그 이제 항구에 지금 내려놓았는데. 소비자한테 이 뭐랄까 팔 계획 같은 건 없이 일단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역장에 뭐 지금 1년 6개월치 그냥
묶여 있는 이제 중국 전기차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내기, 밀어내기 해갖고 지금 이제 시장 질서를 해치다 보니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온 게 바이든이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 4배 물리겠다. 이제 100% 때리겠다. 유럽도 지금 똑같이 그 관세 지금 매기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얘기 나온 게 이제 최소 50%는 해야 예, 중국 애들이 이 전기차 이거 밀어내기 수출 안할 거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잉재고를 좀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한 1, 4분기까지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슬로우해진 그게 이제 양극재라든지 리튬 가격 이런 데 중에 미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게 사실 그게 또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기술이 중국 배터리 기술보다 우수하다 그렇지 않다 논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IRA 법안 때문에 유럽, 중국 배터리 미국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한국 배터리 다 쓰는 걸로 다 계약 끝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 큰거 있잖아요. 이제 1등이 도요타고, 2등이 닛산이고, 2등이 혼다고, 3등이 닛산이고 뭐 이런데 도요타고 혼다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일 좀 중립적일 거잖아요. 걔들이 국뽕으로 한국 배터리 쓸안쓸거 아닙니까? 이제 중국 배터리, 한국 배터리 기술력이 중국이 더잘 나가고 중국 거 쓰겠지. 걔들도 한국 거 쓴다니까. 그 도요타하고 이제 혼다는 LG 거를 쓰고 닛산은 SK 거 쓴다는 거잖아요. 아, 걔들이 쓰는 거 봐, 그것만 봐도 아, 답이 뻔한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미국이 그거를 이제 IRA 이거를 먼저 통과시켜서 지금 이제 중국 배터리 배제하는 그 움직임을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CRMA 같은 거 통해 갖고 그거 뭐 미국은 지금 한국이 확실하게 장악했고 유럽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건데. 그럼 뭐 중국 배터리가 더 우수하고 뭐 그런 얘기 말랍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지. 그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전고수 배터리는 잊어라라고 드리는 게 비싸요, 비싸요, 너무 비싸요. 상용화 되기에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략 한 2, 3억 한다는 거거든요. 뭐 굳이 뭐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썼을 때 이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체감 효과가 지금 보통 그 1회 충전하면 한500 간다는 거 아닙니까? 최신 이제 NCM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전고체로 바꾸면 한800 간다는 거거든요. 한번 충전해서 갈수 있는 거리가 300km가 늘어나는데 돈을 이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더 지불해라. 돈 상관없는 사람. 돈이 넘쳐갖고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사람. 이제 뭐 삼성 이종 회장이나 뭐그 사우디의 빈 살만이나 이런 사람 아니면 극히 제한적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삼성 SDI 쪽에 이제 그 전고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전고체가 되더라도 이거는 좀 이제 뭐랄까 되게 고성능 이제 고품격 차에만 좀 제한적으로 이제 적용될 걸로 이제 보고 대략 한 2030년 기준에서 이제 한3% 정도 전체 전기차 중에서 이제 차지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거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제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까지 이제 원상차 업체들이 갖고 있었던 좀 이제 쌓여있던 재고 조정하는 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뭐 4, 3분기, 4분기 실적 좀안 좋게 이제 최근에 다 그렇게 발표했죠. 2, 4분기부터 조금씩 좋아져서 이제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이제 이구동성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솔의 이제 올해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GM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출시할 예정으로 있었던 신차가 언제 출시되냐, 그 다음에 그 신차가 출시됐을 때 소비자들 반응이 어떠냐 하는 이제 이두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래 이제 GM이 그 얼티엄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 갖고 이제 전기차 이제 새로운 전기차 이제 내놓기로 얘기했었던 그 스케줄이 원래는 다 23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23년에 제대로 그 얼티엄 플랫폼에서 출시된 전기차 하나도 없고 그게 다 24년 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캐딜락 리릭이라는 이제 전기차가 있는데 미국 현지 가격은 한뭐 9천만 원 정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한 1억 천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럭셔리한 이제 그런 전기차인데 그게 원래부터도 이제 처음 소개됐을 때부터 되게 뭐랄까 사람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던 이제 그런 차예요. 그게 5월 23일 날 한국에서도 이제 그 사전 예약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모습을 이제 계속 드러낼 거고
아마 그 후속이 뭐 블레이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블레이저 전기차. 이제 블레이저는 세브리 블레이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도 뭐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제 고고 전기차 바뀌거든요. 뭐 그런 거. 뭐한 다섯 종 정도가 지금 GM이 이제 올해 내놓는다고 하고 그게 뭐 순차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속속 등장한다고 하면 그게 반응 좋고 잘 팔리고 그러면 이제 그 뒷단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LG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제가 요새 참저 주가는 안 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 468이 그거가 삼성 SDI가 올해 이제 468 그거를 어디죠? 저기 삼성동에 그 엑스포 거기 이제 인터배터리 2024에서 이제 좀 선보이고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삼성이 뭐 기존 저기 각형을 이제 주로 위주로 해갖고 이제 전기차 사업에는 각형 배터리를 많이 썼었는데 그걸 이제 468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468 원통형 배터리가 되게 이제 원가적인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고 여러모로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뭐랄까 끌리는 구석이 많은 폼팩터예요. 이제 그래서 그 468을 만들게 되면은 상당한 좀 이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삼성 SDI가 이번에 그 468을 이제 저기 선보이게 되면서 좀 이제 그런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LG나 SK에 비해서 떨어졌던 경쟁력을 좀 이제 회복하고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도 반영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46은 지름이고 이제 파이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이제 테슬라가 언제 4680을 얘기했는데 예, 46 지름이 46mm 그러니까 4.6cm 높이가 8cm짜리 이제 원통형 건전지 이걸 갖고 원통형 2차 전지를 갖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이제 얘기였는데 저 이제 금양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그 연구소장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니까 그 연구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지름이 46이면 높이는 80보다는 95나 120이 더 적합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4680해서 사이버 트럭용으로 이제 LG가 지금 4680 만들고 있지만 이제 삼성에서 지금 468이라고 하는 게 4695나 46120이나 46110 같은 높이를 이제 계속해서 다르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갖고 최종 이제 뭐랄까 그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규격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뒤에를 이제 유동적이니까 높이가 468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드의 이제 전기차 전환에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F-150 이제 그 픽업트럭 그걸 이제 전기차로 해서 이제 내놓고 팔고 있는데 생각만큼만 팔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에서 계속 내놔야 되는데 후속작이 지금 잘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는 포드가 이제 제일 큰 고객인데 이제 원활하게 자기 만들어 놓은 배터리가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SK하고 포드하고 같이 이제 합작으로 만드는 이제 배터리 공장이 따로 있고요. 그게 뭐죠? 이름이 생각이 잘안 나네. 하여튼 뭐 있고 SK하고 포드 합작 법인이 있고 그하고는 별도로 해서 이제 조지아에 이제 SK가 단독으로 갖고 있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이 이제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원래 1공장, 2공장은 다 포드가 썼다가 이제 포드가 그 1, 2공장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해갖고 그 2공장의 물량을 이제 포드 거안 쓰고 현대차 거를 바꿨어요. 현대차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IRA 막 통과되고 했을 때 현대차가 보조금 받네 못 받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현대차 그 북미 현지 공장이 없었고 두 번째 이제 배터리 수급을 안 해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열심히 짓고 있던 전기차 공장이 올해 4분기에 이제 완성이 되고 그 4분기 들어가면은 이제 한국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배터리를 지금 원래 포드 쪽으로 들어가던 SK 조지아 공장 이 공장을 현대차로 돌리는 걸로 지금 얘기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고요. 공사 다 끝나갖고 현대차가 이제 미국 공장 짓고 거기에 이제 4분기에 배터리 납품하고 하면 그때는 좋아지겠죠. EV3는 지금 중국에서 먼저 판 거거든요. 중국에서 팔 때는 CATL 거 써야 돼요. 미국 거나 뭐 한국 배터리 쓰면 중국에서 못 팔거든요. 뭐랄까 중국 공산당에서 못 팔게 해요. 각종 이제 뭐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무역 장비, 행정 지도 이런 걸 통해 갖고 못 팔게 한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뭐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지역별로 이제 배터리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모델 3, 모델 Y가 원래 그 사업은 미국에서 사업할 때 원래 맨 처음에 일본의 파나소닉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 3, 모델 Y 등하는 이제 미국에서 소비되는 이제 그 테슬라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파는 거는 CAT 거였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파는 거는 LG 거였거든요. 아마 현대차도 조금 그런 거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현대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중국 포기될 것 같은데, 이제 워낙 중국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대차 내부에서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 파는 거는 이제 중국 좀 배터리를 써야 되고, 이제 쓰다 보니까 좀 한국에 역수입해갖고 좀 이제 파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IRA나 CRM 이런 거 규정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갈 때는 또 이제 한국 배터리를 이제 교체해서 가고 하는 뭐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하락이었다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주가 많이 올랐던 거죠. 예,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뭐 필요성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정책 방향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는 뭐 그거는 뭐랄까 정해진 수순이니까 아마 이제 한참 좀 이렇게 소외돼 있다가 뭐 특정하게 좀 또 계기를 만나면 이제 그때 또 뒤늦게 이제 좀 옮기옥을 터뜨려 갖고 한 방에 좀 올라가고 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밸류체인상에서 가장 좀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셀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폴이나 에코프로 같은 이 정도 급이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걔들이 한참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제 중소형주로 좀 내려오는 이제 그때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뭐 폐활용 재활용 관련된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뭐 그런 형태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그 저 2000년지 장이 랠리 할 때도 다 그런 순으로 한 거니까요. 이 책을 보고 예 투자 철학을 세운 다음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밸류에이션 한번 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만들어 갖고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에 기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책 사갖고 공부해 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이제 뭐 저는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어차피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미래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가정이 들어가거든요. 그 가정에 들어가는 숫자들 어떻게 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꾸는가에 따라갖고 밸류에이션 결과는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뭐 각자 알아서 해서 이제 그 자기 기준에 맞춰갖고 이제 판단하고 결정해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돈 번다고 해서 그 돈을 저한테 안 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이제 내 얘기 듣고 돈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당신 돈 잃은 돈 물어주지 않거든요. 벌어도 당신 돈이고 잃어도 당신들 돈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제 결정, 투자 판단은 본인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너무 좀 뭐랄까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남의 의지해갖고 이제 쉬운 돈을 자꾸 벌고 싶어하는 이제 그 잘못된 뭐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 유튜브 이제 보면은 빠떼라 씨가 좋은 종목 추천드려요 77을 누르세요 이런 거 다 막 속아갖고 막 이제 막 사기당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특별히 뭐 종목 리딩이라든지 뭐 좋은 종목 추천해야든지 뭐 그다음에 카톡이나 뭐 저 텔레그램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한 소통 이런 거는 절대 없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책만 책만 썼다 책 봐라 이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재는 상반기에 나오고 호재는 하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금수세 해결되겠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보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좀 뭐 상황 같은 걸 좀 보면 최종적으로 결국 이외로 좀 이제 방향을 잡지 않겠나.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들 분노하고 계셔갖고 이제 그거를 마음속으로만 분노하지 말고 이제 실제로 그 민주당 사 앞에 가서 좀 이제 짱돌도 던지고 이제 좀 불도 좀 지르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금투세 문제가 좀 빨리 이제 뭐 유예든지 폐지든지 좀 해결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게 이제 되면은 이제 지금 그 2차전지 연지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는 것보다 2차전지를 이제 실제 본인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제 그 행동이니까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